오늘 이제 학계서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 1310페이지인 것입니다. 학계서 1장 14절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학계서 1장 14절 학계서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데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아멘. 여기 이제 감동이란 단어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 감동이란 단어가 킹제임스 성경으로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 stirred up the spirit of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영이 이렇게 끌어오른다 뭐 이런 뜻인 것이건 stir up 이게 그 발동되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확 이게 뭔가 그 마음가로 올라온 거 이게 stir up인데 이걸 이제 우리나라 성경에 감동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영이 감동됐다 이런 뜻인 것이에요. 영이 끌어오르는 것입니다. 뭔가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상태 이것이 이제 감동이라고 우리나라 성경에 이제 번역이 되는데 여러분들 이 감동이 있으셔야 됩니다. 요 감동을 받으시고 어떤 자리로 돌아오셔야 되냐면 양심의 자리로 돌아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양심의 자리. 제가 수요일 날 설교했죠. 우리나라 지금 네 개파로 나눠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섯 가지로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써드릴게요. 종북이 있다라고 했고 그리고 진보, 중도, 그리고 보수, 애국 이렇게 다섯 가지 계파가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찬양하는데 하느님의 어떤 강한 마음이 든 것이 무엇이냐? 이 모든 계파들이 양심적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나를 섬길 수 없다 이런 어떤 감동이 온 것이에요. 아무리 합리적으로 종북을 주장한다라고 한들 합리적으로 진보를 주장한다라고 한들 합리적으로 보수를 주장한다라고 한들 합리적으로 애국심을 사람들한테 부여한다라고 한들 양심을 저버리면 다 쓸데없다. 양심을 저버리면 특별히 지금 이 땅 가운데 문제들이 많이 있죠. 수많은 문제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법문제입니다. 법문제. 우리나라 악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래 고대시대에는 족장시대였었던 것이었어요. 가정 안에서 서로를 감싸주고 치리하는 그런 상황이었었던 것이었거든요. 근데 족장시대에서 가인이 타락하고 성을 쌓습니다. 그래서 도시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시티. 도시 문화가 생겨납니다. 이건 뭐냐면 가족 단위가 아니라 왕국인 것이에요. 왕국. 그래서 가족 제도를 파괴시킬 수도 있는 어떤 그러한 벽이 생기는 것이에요. 벽. 가족들 간에. 그러니까 가인이 성을 쌓은 것입니다. 성은 뭐예요? 높이 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높이 이렇게 쌓는 거. 그러니까 벽이 생긴 것이죠. 가정 가운데 벽이 생기고 자기 자신만의 흐름을 간주할 수 있는 왕국을 제정하는데 이제 근데 그 왕국 가운데 뭐가 문제냐면 법을 만드는 것이 문제인데 이 법이 하나님 법에 맞으면 괜찮습니다. 율법에 맞으면 괜찮은데 하나님 법이랑 다르면 그때부터 이제 그 성읍 가운데 저주가 차근차근 쌓입니다. 악법이 생기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억울한 자들이 생깁니다. 마음 가운데 슬퍼한 자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부르짖음이 생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부르짖음 성읍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백성들 심판하실 때 그 성읍의 부르짖음이 상달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대한민국 땅 가운데 양심을 저버린 법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라고 하는 사실.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그러니까 가족들 안에서 국가에 이제 돈을 얻으려면 가족들이랑 멀어져야 되는 이런 어떤 법들 있잖아요. 이게 악법이란 말이에요. 예. 부모님을 돌보지 않는다라고 계약서를 이렇게 쓰는 식으로 하면, 그리고 핸드폰 전화 내역을 이제 국가에서 조사를 할 때 핸드폰 내역이 하나 몇 년 동안 하나도 안 나오면 돈을 주겠다.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의도적으로 핸드폰 전화를 끊어버리고 하게 하는 이런 법들 있잖아요. 이게 악법입니다. 족장시대가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시대인데 그게 가족시대란 말이에요. 족장시대가 한마디로. 율법은 가족 중심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랑 가나안족 속이랑 싸우죠. 근데 가나안족 속이 거인족이에요. 안악자손과 같고 네피림과 같다. 우리 메뚜기와 같다. 그런데 실제 가나안족 속 애들이 왜 네피림과 같았냐면 우성종자만을 키웠단 말이에요. 애가 딱 태어났을 때 애가 좀 우성인자가 아니다 그러면 내 버리는 그 제사가 몰렉신한테 애를 바치는 제사로 드려졌던 것이에요. 애는 전쟁에서 쓸모없는 인간이다 라고 했을 때 몰렉신을 의지해서 몰렉신한테 애를 죽여 바치는 식으로. 오늘날 이야기하면 북한의 여러분들 장애인들 낙태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답니다. 애가 딱 태어났는데 장애인이에요. 그럼 공산주의 국가에서 얘가 살아남기 힘들다 그래가지고 어떤 의사가 간증하는데 많이 죽였답니다. 부모님이 죽여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그 눈물 흘리면서 막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예전에 히틀러가 우생학을 받아들였었던 것이죠. 민족 우월주의를 받아들이게 된 것이에요. 근데 그 민족 우월주의 안에 민족 안에서도 우열을 가리는 어떤 그런 흐름들이 있었죠. 그래서 장애인들을 싹 다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히틀러가 동성연애자들도 죽여버리려고 하고 뭔가 좀 정상적인 민족이 아니다 싶으면 싹을 잘라버리는 어떤 그런 흐름이 히틀러한테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싹을 잘라버려야 되는 민족이다 해가지고 싹 쓸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족장시대를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가정시대를 주신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고 그 안에서 잘 살도록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구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떠나잖아요. 부모님을 공경을 안 하잖아요. 그때부터 저주가 임합니다. 근데 이런 저주가 여기저기서 막 쌓이다 보니까 내가 저주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게 하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것은 괜찮다라고 하는 이제 법을 만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족 속 안에 어떤 법이 있냐면 근친상간도 괜찮다라고 하는 예, 법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수간도 괜찮고 동성연애도 괜찮고 요런 그 가나안족 속의 법 있잖아요. 그거 이스라엘 백성을 따르면 반드시 망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랑 가나안 족속이랑 싸울 때 왜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못 이기냐면 가족 중심적인 사랑 공동체가 이스라엘 공동체였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이 아무리 장대하더라도 못 이깁니다. 못 이겨. 사랑을 전제로 뭔가 힘을 쓰려고 하면 초자연적인 힘이 생깁니다. 엄마가 어떤 애를 그 구하려고 하는데 애가 차에 깔렸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이렇게 흔들어도 안 되는데 엄마가 확 차를 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초자연적인 힘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족 속이랑 이스라엘 백성이랑 싸우면 가나안족 속이 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걔네들은 싸우려고 하는 목적이 사랑이 아닌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빠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결정적으로 창을 땅 이스라엘 백성이랑 부딪혔을 때 힘이 쏙 빠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들을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양심을 저버리는 법이 이 땅 가운데 생겨나서 죄를 합리화시킵니다. 분명히 그건 저주받을 일인데 저주받을 일이 아니다라고 합리화시키는 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감통법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 헌법재판소에서 통과됐죠. 그러니까 그거 간통은 죄란 말이에요. 그걸 통과시킨 식으로 하면서 그 바에서 축제를 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마음껏 즐기자라고 하면서 생쇼를 벌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법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또 땀을 흘려야 일을 먹을 것을 취하고 그것들을 가정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땀을 흘리지도 않았는데 왕국 체제 안에서 기득권자들이 법을 자기들 유리한 대로 계속 세팅해 나갔었던 이런 어떤 그 흐름들 이런 흐름들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부르짖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카드 수수료 제가 몇 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불법입니다. 카드 수수료. 그거를 법적으로 허용을 했죠. 특별히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 카드가 굉장히 우수순처럼 많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대기업들이 일도 안 하는데 그렇게 그거 띠 긋는다라고 해서 왜 가져가요? 왜 가져가? 자기들이 일도 안 했는데. 불법이란 말이에요. 불법. 억울하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수수료가 매달 올라가. 우리한테 통보도 안 하고 우리가 본 거 자기가 가져간다고 하면서 올라가. 자꾸. 마음대로 올려. 근데 그게 법으로 허용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악법입니다. 악법. 그 우리나라의 부동산법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서울에요. 남는 집들이 엄청나게 많대요. 집값은 올라갔는데 사는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 좀 집값을 내려야지. 근데 안 내려. 30대면 안 내려. 무상으로 좀 주면 어떻습니까? 아무도 안 사는데 그냥 주면 좋죠. 주면 좋죠. 근데 누가 주겠어요? 안 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돈 벌고 싶으니까. 30대면 집을 텅텅 비워놓습니다. 그리고 김포에 집이 텅텅 비어있습니다. 그 서울시가 김포 개발을 했죠. 그래서 뭐 SAC공사, LH공사 해서 그 김포 땅값이 굉장히 쌌습니다. 거기 허벌판이었어요. 땅이. 그래서 그 싼 값에 사가지고 아파트를 짓고 굉장히 한 300배, 400배 비싸게 사람들한테 막 다 팔아먹습니다. 그것도 땅 하나에 집 하나 주는 게 아니라 공중에다가 막 집을 짓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파트. 둥둥 떠 있어요. 사람들이. 둥둥 떠서 생활을 해요. 그래서 이 아파트에서 생활하면서 몇천만 원씩 챙기고 이거 하는데, 근데 이렇게 이제 비싸게 아파트를 지어놓은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안 들어온대요, 지금. 김포 아파트 텅텅 비어있답니다. 안 들어오면 좀 집값을 내리던가 하는데 안 내려, 안 내려. 왜냐하면 요 공사를 하는데 빚을 엄청 줬답니다. 이자만 갚아 나가는데도 지금 벅차서 이게 지금 빚이 안 갚아진답니다. 이게 뭐냐면, 탐심이에요. 탐심 때문에 악법이 세팅되어지고 사람들이 땅을 정복 못하도록 그렇게 국가에서 꽉 막아놓은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 악법들이 있을 때 아까 제가 그 찬양 끝나고 읽었던 마리아의 찬가 가난한 자들 하나님께서 그 신원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부자들을 끌어내리십니다. 권세자들을 끌어내리십니다. 앞으로 여러분 보세요. 적그리적인 인물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그 아래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속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식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호치민이 적그리적인 인물인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가난한 자들한테 소유 다 나눠준다 하면서 자본주의와 전쟁 선포하는 것입니다. 월남 사람들 그 공무원들 그 헤쳐먹는 게 너무 많으니까 아주 질려버린 거예요. 월남 사람들이. 월남에 살기가 그렇게 좋답니다. 그 산모작이 된대요. 산모작. 그러니까 그런 어떤 굉장히 좋은 환경 가운데 그 환경이 좋은 뭐합니까? 중간에 헤쳐먹는 사람들이 많아. 도둑놈들이 많은데 도둑놈. 환경이 좋으면 좋을수록 좋은 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 도둑놈들이 많아진다.
도둑놈들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막 되니까 호치민이 내가 싹 공의를 집행하겠다라고 하면서 가난하게 딱 나타나는 거. 가난한 이렇게 그 PR을 하죠. 자기 PR을. 실은 이제 가난하다고 볼 수 없는데 가난하다라고 자기 PR을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이제 광복되고 나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당신은 공산주의가 좋습니까? 미국이 좋습니까? 이거 설문조사를 했는데 70, 80%가 공산주의가 좋다 그랬어요. 해방되고 나서. 왜냐하면 해방되기 전에 공산주의자들이 독립운동을 많이 했거든요. 특별히 독립투쟁, 폭력투쟁으로 막 그 죽어나가고 이런 사람들이 실제 많이 공산주의자들 중에 많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그 들은 게 뭐냐면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독립운동을 했죠. 독립운동이 신앙과 접목이 되셔가지고 신사참배 반대운동 하셔가지고 순교하신 것입니다. 죽으셨어요. 절을 안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모님이랑 자식들이 어렵게 살아갑니다. 남한에서 지금 안 도와주는 상황 가운데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그 사모님한테 와가지고 우리가 엄청난 접대를 할 테니까 북한으로 와라. 우리는 일본 저항운동한 사람들 다 받아준다. 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가난한 억울한 자를 이렇게 신원하여 주는 식으로 접근했는데, 그때 이제 그 오정의 사모님이 그 딱 반대했대요. 우린 그딴 거 안 받아. 이러고 가라 그랬대요. 근데 이제 그 옆에 주광조 장로님이 있습니다. 그 주기철 목사님 아들 중에 그 막내가 있어요. 그 막내 아들이 어머님이 그렇게 하는 거 보고 막 상처받은 거라. 아니 저거 받으면 우리 잘 살 수 있는데 왜 그걸 거부해? 왜 그걸 거부해? 이러면서 굉장히 이제 화를 냈다는 하는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어떤 실권자가 권력을 크게 잡을 때 가난한 자들 신원하여 주는 식으로 이렇게 실권을 잡게 되어지는 식으로. 손석희 씨가 뭐 지금 고통당하는 사람들 속을 풀어준다라고 하면서 이제 JTBC 이제 방송을 하는데, 근데 결정적으로 손석희 씨는 인물이 못 돼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집 36억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손석희 씨가 진짜 떴으려면 집을 가난하게 했었어야 돼. 그러면은 권력을 확 얻습니다. 근데 집은 36억짜리 헤쳐먹고 있으면서 되게 좋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호치민처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 그 적그리스도의 권력을 얻으려면 호치민처럼 해야 됩니다. 김일성도 자기 자신 이제 PR할 때 재산 하나도 없는 것으로 PR하죠. 자기 재산 하나도 없는 것으로.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서 사람들이 막 이제 들러붙는데 김일성한테 열광합니다. 열광해. 예. 그 북한 사람들이 열광하는 그 모습들, 그 거짓이 아니에요. 실제 열광한답니다. 가난한 자들을 먹여주신 우리 아바의 동무. 세금을 70%, 80%를 내요. 북한 당국한테. 근데 밥을 계속 공급해주죠. 배급으로 계속 이제 사람들 마음을 계속 사는 창구가 있는 것이라. 이게 아바의 수용님 통해서 이게 온 거다. 그러니까 김일성 통해서 내가 먹고 살아간다. 라고 하는 이 의식이 그 안에 팽배한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김정은이 떴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산다. 라고 하면서 예전에 김정은이 어느 지역에 딱 떴는데, 어떤 호숫가였어요. 호숫가 근처로 딱 지나가는데 사람들 호숫가로 막 중간에 막 헤엄치면서 김정은 만세! 만세! 막. 근데 김정은이 됐다 막 이러는데 제가 그 모습 봤는데 그게 그 연기가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진짜. 그리고 김일성 밀랍 인형 앞에서 막 울죠. 펑펑 웁니다. 막. 김일성 김정일 죽었다라고 하는데 TV에 나오는데 애들이 막 학교에서 와, 그 부흥회에도 그렇게 못 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부흥회에도 그렇게 우는 건 이제 못 봤어. 근데 그렇게 울더라고. 서럽게. 하면서 그 우는데 그 진짜 그렇게 웁니다. 진짜 감정이 북받칩니다. 그 상황 되면. 가난한 자를 신원하여 준다. 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권력을 잡기 때문에 그러는데, 근데 그렇게 권력을 얻는
사람이 적극적인 인물이 되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십니다. 어느 때. 그래서 악법 있잖아요. 부자들이 가난한 자를 압박하는 그 악법들을 싹 어느 순간에 정리를 싹 하십니다. 그때가 심판의 때예요. 이때가 옵니다. 우리나라에도 반드시 옵니다. 악법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어느 때에라도 이런 때가 오는데 이 때를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 이때 어떤 정치적 성향이 있으시더라도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양심 저버리면 안 된다 이야기하는 것이 양심을 저버리면 안 된다. 지금 대통령 재판하죠. 최순실 씨가 대통령을 휘어잡고 국정농단했다 이래가지고 그 법에 입각해가지고 딱딱딱딱 이제 처리하려고 하는 식으로 해서 지금 온통 국민들이 법관들만 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헌재만 어떻게 재판할까? 재판 저거 박근혜 탄핵 안 하면 난 해외로 떠나버릴 거야 뭐 그런 얘기도 하신 분들이 있대요. 그 젊은이들은요 지금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애들은 그 탄핵 안 되면 이 땅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실제 존재를 합니다. 근데 그런 분노가 허용되어져서 혁명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언제냐면 악법이 이 땅 가운데 만연할 때 그거를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을 통해서 싹 쓸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악법이 만연하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시드기야한테 고아 과부를 좀 돌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시드기야 그렇게 할게 듣고서 안 그런단 말이에요. 입싹 닫아버려요. 그렇게 할게 하고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죠. 악법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를 통해서 임하냐면 하나님 믿는 백성을 통해서 임하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 우상 숭배자 통해서 쓸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싹 쓸어버리세요. 저는 참 6.25 때 참 신기한 게 뭐냐. 6.25 때 대한민국이 이렇게 있죠. 근데 일제 신사참배 했을 때 부산 측에 있는 그 고신이라는 교단이 있습니다. 장로교 교단. 이 장로교 교단이 그 전국에 있는 대부분 교회들이 다 신사참배 가결하는데 이 고신 측 교단은 신사참배를 안 하도록 이렇게 격려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벌여요. 목사님들이. 6.25전쟁 났을 때는 보세요. 여기 고신 측 부산에 있었거든요. 부산신학교. 여기 빼고 다 점령당합니다. 다 점령당. 특별히 공산주의자들이 와서 교회들을 싹 쓸어버립니다. 교회들을. 신사참배 가결한 교회를 싹 쓸어버리도록 하나님 허용하시는 그런 때가 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이랑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들 교회가 WCC 가담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거 지금 참고 계신데 어느 때 싹 쓸어버리시고 싶으신 때가 옵니다. 적극적인 인물을 하나님 세우십니다. 그래서 어서 빨리 WCC 가입한 교단에서 나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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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상숭배하는 교단에서 나오라! 교회를 하나님께서 영원히 보존하신다. No, 절대 안 그래요. 그 지용호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장로교 교단 목사님이 있는데 그 교회를 좀 크게 지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 극동방송에 나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극동방송 잘 안 듣는데 가끔씩 이제 좀 심심하면 좀 틉니다. 차 안에서. 근데 성전이 싹 무너지는 꿈을 꿨다 이러시더라고요. 싹 무너졌다. 하나 또 남지 않았대요. 성전이 싹 무너졌대요. 그 예언적 정확한 꿈이에요. 정확한 꿈. 불법적인 어떤 구조 안에서 쌓아놓았던 모든 것들 있잖아요. 그 바람에 불고 풍파가 분다. 이 바람과 풍파 이게 허용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람과 풍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세워졌느냐 모래 위에 세워졌느냐 점검하시는 것이거든요. 반석 위에 세워졌으면 살아남습니다. 어떠한 불같은 시련이 올지라도
불같은 시련을 통해서 다이아몬드 같이 밝게 빛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련이 축복이 될 수가 있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데, 근데 만약에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 날아가 버립니다. 한 방에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하는데,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양심 만져주소서, 이렇게 찬양했는데 너무 양심이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성령님과 연결되셨어요. 성령님과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한 자들이다. 디모데서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양심. 그리고 양심은 뭐와 연결되어졌냐면 가족이랑 연결되어졌습니다. 가족. 가족을 저버린 자는 양심을 저버린 자인 것이에요. 불신자보다도 악한 자니라. 불신자들이 최소한 가지고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양심법입니다. 양심법.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최소한 이건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는 법이 있는데, 근데 교회가 불신자들 양심보다도 못할 때, 교회법이 불신자들 양심도 못 따라갈 때, 그때 불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심판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불신자들은 거짓말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불신자들 가게, 잘 나가는 가게 보세요. 양심적으로 하는 가게가 있습니다. 크리스천이 아닌데 반찬 재사용 안 하고, 그리고 손님들한테 가격 아주 정직하게 하고 좋은 재료로 이렇게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열심히 일한, 돈 벌기 위해서 그렇게 양심적으로 정직하게 하는 가게들이 요새 착한 뭐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착한 뭐. 근데 다 믿는 사람들이 아닐 수가 있어요.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믿는다라고 하는데 착한 식당보다 못하다. 그럼 세상의 지탄을 반드시 받게 되어지게 되는 거죠. 3.1 운동 때 민족 지도자 33인 중에 절반 이상 기독교인이었죠. 기독교인들이 그 지도자로 딱 나선다라고 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그걸 인정해 주는 게 왜 그러냐면, 일제시대 때 그 일본의 어떤 탄압 가운데 그래도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보고자 하는 열정으로 인해서 악법에 대항했었단 말이에요. 일본의 공권력에 대항했었던 수많은 어떤 사람들, 기독교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104인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그 잡히게 되는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사건 때 기독교인이 뭐 70-80%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나라를 살리는 일에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이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기독교인들 지도자 하겠다 하니까 그냥 인정해 주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양심의 상태가 불신자보다 훨씬 높은 뭔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썩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우상숭배뿐만 아니에요. 특별히 교육자가 음란합니다. 교육자들이 야동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젊은 애들이 야동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싹 강대상 앞에 서서는 얼굴 가면으로 가립니다. 야동이면 양반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신학교 때부터 들어온 수많은 얘기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 여기서 다 이야기를 못하겠지만 아무튼 별의별 음란함이 교육자들 안에 판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게 하는 교회가 있죠. 근데 대부분 사귀었다 싶으면 끝까지 가요. 그 결혼 혼전 순결이 하나님 뜻인데 요것을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교회에 잘 정착하게만 하고 제자 훈련을 다 시켜놓는데 그렇게 순결하게 행동을 안 하게. 그래서 눈 맞고 사귄다 그러면 축하해줘. 밤늦게까지 같이 있는데도 축하해줘. 이런 식의 교회 분위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여자들이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면 옷을 단정하게 입어야 됩니다. 디모데서에 나오고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여자들의 옷에 대해서. 브이넥 짧은 치마 절대 입으면 안 됩니다.
유자옷 등이 유자로 파였어요. 예. 그런 거 입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옷이 너무 난잡합니다. 교회 안에서. 불신자들이랑 똑같아요. 교회랑. 그리고 이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혼하고 재혼하는 것에 대해서 그거를 계속하면 그 음란한 거다 예수님 말씀, 간음하는 거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음행의 연고도 아닌데, 아, 다른 남자랑 한번 좀 살아볼까? 이거 있잖아요. 이 마음. 결혼했는데. 이게 음란입니다. 그리고 다른 여자랑 한번 살아볼까? 다른 여자랑 살면 어떨까? 그리고 결혼할 때 자기 아내는 별로 감흥이 안 오거든. 다른 여자를 딱 볼 때 감흥이 온다. 해서, 그래서, 다른 여자랑 좀 살아보고 싶다. 이게 뭐냐면, 음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교회에서 이걸 안 가르치죠. 이혼율이 똑같아요. 불신자랑 이혼율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하면은, 싫어하는 거라,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도덕 수준이 굉장히 지금 하락되어져 있는. 불신자를 정직한데, 그것도 못 따라가요. 불신자 어떤 기관보다 교회가 그거 못 따라가는 경우가 가끔씩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불신자 심판을 허용하십니다. 저는 솔직히 이야기하면 애국집회 쪽으로 좀 지금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나라가 종북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어떤 흐름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이쪽에 태극기 들고 나갈 의향이 있지만 반드시 기억하세요. 애국이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양심적이지 못하시잖아요. 그럼 이거 쓸데없는 것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특별히 크리스천이 여기에 붙는다고 하는데 이 흐름만 의지하고 어떤 이데올로기에 갇혀가지고 양심을 저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국가에서 돈 타먹는 콩고물 있잖아요. 요거 얻어먹으려고 별의별 어떤 그 잘못된 흐름들을 가정 안에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거 다 빨리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법관들이 대통령 건드렸다라고 하면 이제는 재벌도 건드렸다. 중소기업도 건드립니다. 중소기업은 아예 그냥 아주 쉽게 건드릴 것입니다. 이재용 회장도 그렇게 건드렸으면 그러면 그게 이제 여러분들까지 반드시 내려옵니다. 이렇게 내려올 때 교회까지 내려오게 되는데 여러분들 안에 무언가 양심적이지 못한 꺼리는 것 있잖아요. 거짓말하고 사인하고 도장 찍고 해서 받아먹는 모든 그 복지 루트들이 있죠.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그리고 그 외에 혜택 받는 여러 가지 이제 혜택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거짓 도장들을 막 주위 사람들한테 찍게 하고 자기도 찍고 그러고 나서 이제 돈을 타먹는 식으로 그런 어떤 루트를 그리고 복지시설 이용하면서 가난자를 도와준다라고 하는데 교회들이 그때 이제 이중장부 만들고 삼중장부 만들고 이거 다 걸리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공무원들이 멍청이가 아니거든요. 공무원들이 딱 보면 모를 것 같죠? 모르는 게 아니에요. 덮어주는 거지 지금. 덮어줘서 운영되어진 그 모든 흐름들 있잖아요. 그게 나중에 다 까발려질 날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밝히 드러낼 수 있는 식으로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 뭔가 까발려져도 하나도 흠이 없는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면해 주는 건 뭐냐면 재산을 많이 쌓아놓지 말란 말이에요. 집 36억짜리 그렇게 하니까 그 지지도 확 떨어진단 말이에요. 손석희 씨가 시계가 굉장히 싼 거예요. 원래 남자들은요 시계가 중요합니다. 그냥 남자들은 뭐 치장할 게 없는 것이거든요. 치장해봤자 양복 비싼 거 입든 싼 거 입든 다 똑같이 보여요, 솔직히. 근데 여자들은 막 다이아몬드가 몇 개씩 막 박힌 거 막 입고 남자가 그런 거 입을 수는 없고 남자는 그러니까 좀 꾸미려고 하면 시계인 것이라. 그래서 부자들이 시계 굉장히 비싼 거
사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제가 예전에 시계를 주셨는데 그 시계 인터넷에 그 시계 검색해보니까 300만원짜리예요. 300만원짜리. 어? 600만원이요? 어, 600만원짜리였는데 오, 하나님 이거 주신 것입니까? 근데 이제 이거 등록돼 있으면 주인이 찾는다 이래가지고 그 주인한테 갖다 줘야 된다 이래가지고 근데 저희 어머님한테 그 설득할 어머니 꼭 그래야 됩니다 어머니 꼭 그래. 경찰서에 꼭 우리 갖다 줘야 됩니다 이거 주인이 찾아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안 갖다 줬다라고 하는 정황이 잡히면 저희 이게 감옥 들어가요 감옥 들어가 이거 꼭 갖다 줘야 돼 갖다 줘야 돼 그렇게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 갖다 줘라 했는데 근데 제가 그 자세히 그 안에 보니까 글자 하나가 딱 틀려 글자 하나가 딱 틀려요 딱 보니까 작아요 아 작아요 굉장히 싼 작아 20만원 아 20만원이 작아라도 20만원이면 20만원이면 싸네 아 비싸네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아무튼 그 시계 지금 가지고 있는데 가다가 또 멈추더라고 보니까 지금 움직이지도 않아 무언가 여러분들 그 법망에 걸리는 비양심적인 모든 것들 있잖아요. 빨리 정리하세요. 지금 시간이 있을 때 빨리 정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뭔가 재산을 많이 축적하지 않는 식으로 자꾸 어딘가 흘려주는 식으로 하시되 제가 권면해드리는 건 은행 의지에서 흘려주지 마세요. 예. 계좌로 흘려보내주지 마시고 현금이 지금 있는 시대죠. 나중에 이제 현금이 다 없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덴마크나 스웨덴 같은 나라는 현금 이제 다 없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띡띡하면 이렇게 결제되는 식으로 다 그렇게 핀테크라 그러죠. 핀테크. 핀테크 시대로 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나가는 돈이 새 나가는 돈이 없는 것이거든요. 예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지하경제 잡는다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나서 세금 폭탄 떨어졌어요. 그 아래 일하는 그 식당들 있잖아요. 지하경제를 세출해 내면 세출해 내야지. 근데 세출해 내는 게 아니라 세금만 막 엄청나게 막 폭탄으로 떨어져가지고 우리 밑에 상인들이 막 열불이 나가지고 그때 잠실 주경기장 가가지고 지하 그 상인들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데모하고 그러는데 가게를 다 나와라 했는데 안 나오더라고. 그날 안 나오더라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근데 지하경제를 잡으려고 국가가 이제 합니다. 그때 현금을 없애는 식으로 다 그렇게 합니다. 핀테크가 점점 이제 센세이션이 일으켜질 것으로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현금이 있을 만한 때에 이때 현금이 있으면 요거 가지고 사람들 도와주시고 은행은 웬만하면 의지하지 않는 식으로 그리고 먹는 거 있잖아요. 먹는 것은 공유를 하는 식으로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서 농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농사하신 분들 예, 그런 분들 여러분들 도와주세요. 재정을 많이 그런 분들한테 후원을 많이 해주시란 말이에요. 관계를 농사하시는 분들이랑 잘 지내야 됩니다. 물가가 오를 때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밀 한 대 보리 석 대 이게 뭐냐면 먹는 거거든요. 인플레이션이 결정적으로 이제 치달을 때 가장 안정적으로 사는 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농사하시는 분들인 것입니다. 근데 지금 농업 인구가 다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살리시는 분들 중에 애국자들이 어떤 분이시냐면 지금 나이 드셔서 농사하시는 분들. 이분들 때문에 우리나라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힐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FTA 하면서 농업을 다 외국한테 팔아 넘겨버렸어요. 그래서 종자 산업, 그, 기업들 외국으로 다 넘어갔죠. 몬산토로 넘어가고 그 몬산토가 요새 지금 유럽으로 넘어갔습니다. 바이엘 독일 기업으로 넘어갔는데 독일이 지금 식량 잡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종자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거의 그 새 종자가 없습니다. 근데 이럴 때 농업에서 일하시는 분들 도와주셔서 그런 분들한테 직접 받을 수 있는 창구가 있으면 그거 안에서 경제활동을 하면 굉장히 안정적이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 안디 보세요. 물가를 올릴 때 뭐부터 올리면 나머지 다 올라가느냐.
먹는 것부터 올리면 나머지 다 올라갑니다.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그래서 농사하는 자로 경작, 땅을 경작하는 자로 아담을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요 부르심, 어느 나라가 이제 포기를 해버리잖아요.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농업을 포기해버리면 반드시 경제 재앙이 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농업하신 분들이 애국자세요. 예. 열심히 땀 흘려 일하시면서 농촌에서 뭔가, 그래서 그런 분들이랑 친해지시고,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그런 농업 분야를 좀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니더라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 있으면 팍팍 재정을 그쪽으로 팍팍 지원을 해주세요. 제가 대천에 있다가 부교역자 하다 왔는데 농업 땅이 국가한테 다 팔립니다. 그리고 뭔가 농업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면 돈이 잘 안 벌려지는 구조가 이미 농협을 통해서 다 세팅이 다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큰 수익을 얻으려면 많은 산출을 내야 되는데 많은 산출을 내려면 기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농기계. 근데 농기계 하나가 굉장히 비쌉니다. 트랙터 하나 값이 천문학적이에요. 천문학적. 근데 그거를 구하려면 빚을 져야 된단 말이에요. 빚 지는 식으로. 그렇게 빚 지는 식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산출이 나가지고 돈이 어느 정도 벌렸다라고 하는데 다 그 빚 갚는 대로 다 흘러나가는 식으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농업을 하실 때 돈 벌려고 하지 마시고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여러분 잡으시면 나중에 반드시 그 안정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땅을 취하실 때 땅 위에 건물을 사지 마시고 땅을 사세요. 땅을. 땅 안에서 집도 짓고 농사도 짓는 식으로 하셔가지고 그렇게 누군가 가정 안에서 헌신하는 식으로 하시는 분 한 명이라도 있으시면 안정적이 나중에 반드시 그런 분들이 안정적이 될 것인데 이런 어떤 공급되는 루트들을 저버리시잖아요. 가족관계가 파괴되어지고 농촌에 사시는 분들 무시하고 이렇게 되면 반드시 어려움이 오는 날이 오게 될 것을 저는 아셔야 돼요. 다른 경제활동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다른 경제활동도 하는 식으로 하셔야 안정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양식을 나눠준 자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양식을 나눠주기를 포기하는 자가 불성실한 자인 것이에요. 충성하지 않은 자. 양식을 계속 나눠주는 종.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양식을 나눠줬다. 그 예수님 복음서에 휴거 꿈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데려감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 당하는데 데려가시는 부류 농사하는 자예요. 밭에서 일하는 자. 그리고 맷돌을 간다. 음식을 만들고 뭔가 아주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매달린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휴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농촌에 사시는 분들 불신자라도 괜찮아요. 네, 불신자라 뭐 믿는 사람들끼리 아니더라도 이렇게 공유하는 식으로 하시고 그리고 또 예수님 믿는 사람끼리 먹을 것에 있어서는 공유하는 식으로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먹을 거. 그래서 내가 돈이 없어도 먹을 것은 어디에서 계속 공급되어지는 창구가 있으시잖아요. 그럼 굉장히 안정적이 됩니다. 나중에. 제가 권면해드리는 게 뭐냐면 멸치 같은 거 여러분들 볶으실 때 1인분만 볶지 마셔보시고 한번 한 10인분 볶으셔가지고 한번 나눠줘보세요. 예. 그래서 그거를 같이 먹는데 먹을 때 맛없다 절대 얘기하지 마시고 예, 그냥 무조건 맛있다 그냥 얘기하시고 한번 드셔보시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지어다. 예. 그래서 이렇게 아주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 안에서 통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여러분 말세를 준비하시면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죠. 아가보 선지자가 딱 예언합니다. 흉년이 드는데 교인들은 살아남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헌금을 걷고 그 돈 가지고 예루살렘에 부조를 붙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디도를 통해서 헌금 관리를 합니다. 가난한 자들한테 흘려보내주려고. 그러면서 그 공동체가 흉년 가운데 든든하게 유지되어져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교인들끼리 절대로 동거래 하지 마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동거래는 절대로 하지 마시되 여러분들이 먹을 거 있잖아요. 먹을 거. 양식이 없는 자들은 자꾸 나눠주시는 식으로 할 때 복이 있습니다. 반드시. 예. 이런 식으로
그래서 땀 흘려 일하시면서 농촌에서 사시는 분들 존귀하게 여기는 식으로 하시고, 이제 현금이 이제 없어지는 시대가 되더라도 잘 우리끼리 살수 있도록, 휴거가 언제 될지 여러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금 열심히 할수 있는 무언가 붙잡고는 있어야 됩니다. 휴거만 기다리고 지금 뭐 룰랄라 이렇게 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땅 가운데선 축복만 받고, 하나님 안에서 축복만 받고, 그리고 편하게 그냥 휴거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땅 가운데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이땅 가운데서도 땀 흘려 일하시면서 힘들게 고난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상급을 쌓는 식으로, 지금 현재 충실하신 분이 나중에 영원한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현재 고난이 장차 영광과 분명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길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말으셔야 된다고 하는 사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럼 지금 아무튼 법이 양심과 맞지 않는 식으로 돌아갈 때, 이때 양심을 택하셔야 돼요. 법을 택하시면 안 됩니다. 악법이 이렇게 아무리 세팅되어지더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셔야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셔야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악법 가운데 그렇게 습관적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심판 당할 수 있는 때가 올수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재판을 다 다시 하실 것입니다. 백보좌 심판 앞에서. 그래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결정적인 죄악들 있잖아요. 간음하는 자나 거짓말하는 자나 거짓말 지어내기를 좋아하는 자들 있잖아요. 그리고 개들과 행악자들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불못에 들어갑니다. 그게 몇 번씩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그 양심과 법 가운데서, 법이 이제 양심을 받쳐주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법과 양심이 이제 따로따로 놀때 그때 학개 선자의 외침을 들으셔야 돼요. 에스라 오늘 잠깐 나누기 원해서 지금까지 다 지금 전반부 다 깔아 놓은 것이에요. 근데 예레미야 선자가 예언합니다. 70년이 차면 너희들 귀환하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다니엘이 막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그리고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약속이 있어도 너희들이 부르짖어야 된다. 그래야 내가 응답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아무튼 70년이 차가지고 귀환을 합니다. 1차 귀환, 스룹바벨 여호수아가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성전터를 짓습니다. 그때 이제 귀환한 무리들의 이름이 에스라서 전반부에 기록이 쫙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귀환하신 분들이 너무나 귀하신 분들인 것이거든요. 이들이 귀환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들을 귀환해서 성전을 짓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었거든요. 근데 성전만 지어지고는 하나님의 뜻이 완성이 안 되는 것이에요. 수르바벨과 여호수아만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이 완성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 너가 귀환할 때 내가 다 공급해주겠다. 그때 이제 그 다리오 왕이 에스라한테 이렇게 공급해줬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해서 율법을 가르칩니다. 특별히 율법을 가르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낱낱이 드러나는데 통혼의 죄가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혼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민감하게 되는 사항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이제 유다가 있단 말이에요. 유다가 있고 위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수르한테 점령당할 때 이때 통혼 정책을 아수르가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잡종들이 많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 혈통이 불분명하게 되는 것이에요.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라고 하는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건 여기에 이제 물들지 않게 하려고 유다 백성들이 통혼 금지를 하는 것이에요. 통혼 금지. 그래서 이방 백성들이랑 절대로 결혼하지 말고 이 사마리아의 문화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된다. 우리끼리 해야 된다. 이래서 에스라가 통혼한 사람들 목록을 쫙 다 공개를 다 합니다. 너 누구 통혼했지? 그거 다 정리해라. 하고 이제 2차 귀환 때 그 일을 이루고 3차 귀환 때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습니다. 성벽을 쌓고 원수들이 낙담하였더라. 공격을 이제 함부로 못하게 되는 것이죠. 완전한 안정감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상황 가운데 수문학 광장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에스라의 그 율법 강론을 듣고 율법을 설명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읽어요. 율법은 이거 이건 이거고 대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냐 이러면서 그 율법을 읽을 때 사람들이 펑펑 울면서 그 회개를 하는 대부흥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학계의 스가랴 선지자가 있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 이걸 끝까지 완성을 해야 되는데 주위에 반대가 너무 많은 것이라 주위에 이제 유다 위에 사마리아 말고 주위에 다른 이방 민족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 이방 민족들이 성전 짓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것이라 그래서 분명히 고레스 왕의 왕명을 받고서 성전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급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저거 짓고 반역을 일으키려고 한다라고 주위에서 누가 참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 참소의 편지를 페르시아 왕이 받고서 그 금지시켜요. 성전 짓지 말라 금지를 시키는 그 법령이 떨어진 상황 가운데 이때 이제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따를 것인지 양심대로 살 것인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인지 하나님 말씀에 성전 지으라 하셨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높아요? 왕명이 높아요? 페르시아 왕이 높아요? 하나님이 높아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높아요? 하나님이 높아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장이 높아요? 하나님이 높아요? 미국 대통령이 높아요? 하나님이 높아요? 하나님이 높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주님 심판석에서 주님께서 경배를 받으실 것이 모든 온 족속 앞에서 다 주님의 이름만 다 높여지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 모든 무릎이 다 꿇게 되어질 것이다.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 다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할렐루야 주님이 가장 높으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의 어떤 법보다 더 위대합니다. 누가 부인해도 하나님 말씀 진리입니다. 여러분들 그 율법에는 저주가 붙어 있어요. 율법의 저주라 그러죠. 양 한 마리를 사기를 쳤으면 양 네 마리로 갚고 소 한 마리로 사기를 쳤으면 소 다섯 마리로 갚아라. 근데 요 율법대로 만약에 하지 않으면 저주가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양 한 마리를 사기치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사기를 당하는 운명에 탁 처해집니다. 소 한 마리에 사기를 치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아무리 중국으로 도망을 쳐도 중국에서 소 다섯 마리 사기를 당하는 운명에 탁 처해집니다. 그리고 그 청부살인업자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청부살인업자가 있어요. 청부살인업자의 삶. 저는 예전에 저희 예전 중학교 때 형님이 처펼상옥이라는 영화를 저한테 보여줬는데 청부살인업자 얘기가 딱 나오더라고. 근데 그거 막 죽이고 살리고 막 하는데 그 삶이 인간의 삶이 아니에요. 죽음을 바로 앞둔 삶이에요. 남을 죽이면 자기도 죽을 수 있는 운명이 탁 처해집니다. 그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청부살인업자 반드시 죽여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예.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근데 청부살인업자를 허용해주는 어떤 국가의 법이 있다라고 해도 그 국가의 법을 하나님이 뛰어넘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국가법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 법을 따를 것인가 이렇게 충돌될 때 학계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성전 세우라. 성전 세우라. 왕이 그렇게 얘기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너희들이 국가법이 이렇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게 되면 저주를 받게 되는데 어떤 저주를 받게 되냐면 학계서 우리 같이 보실래? 학계서 1장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학개서 1장 4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한 집, 널판지로 꾸민 집, 잘 꾸민 집, 뭐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될 수 있어요. 성전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국가법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도록 하나님의 법은 그것인데, 하나님의 법을 저버리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어떤 환경을 누리고 어떤 국가적인 구조 안에서, 근데 그럴 때 1장 6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1장 6절 시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스를 바라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성전 건축을 돕지 않고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취하는 자들, 남는 것이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뭔가 자꾸 새 나가는 인생,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면, 국가법은 잘 따랐다라고 하는데 자꾸 뭐가, 난 하나님 법 말고 국가법에서는 흠이 없는데 뭔가 하나도 안 돼요. 하나도 안 돼. 그게 왜 그러냐면 국가법을 이용해서 양심을 저버렸기 때문이에요. 양심을 저버려. 양심을 저버리는데 많은 정치인들이 사용하는 게 법입니다. 법. 예. 인간의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거짓말을 하면. 인간이. 그리고 가정을 저버리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끼리 살아가는데. 근데 가정을 막 저버리게 하고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 그러고, 땀 흘려 일한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땀 흘려 일한 사람이 못 먹게 하고 카드 수수료로 막 다 빼가고, 법으로, 법이 있으니까 카드가 허용되어진 전 가게, 우리나라 전 음식점이 다 카드를 쓰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카드를 안 쓰면 불법이 되는 분위기가 우리나라에 있죠. 그 불법입니다. 카드를 안 쓰면. 카드를 통해서 세금 걷기가 편한 거죠. 카드를 긁으면 자동적으로 세금도 뜯겨나가고, 대기업들한테 자금이 흘러 들어가고 하는데, 그게 불법입니다. 불법.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여러분들, 카드 안 써도 하나님 나라 법에 안 걸립니다. 예. 예. 현금으로 단 사람 도와줘도 그 하나님 나라 법에 안 걸려요. 그 죄가 아니에요. 현금 쓰는 거? 죄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를 모독하지 말지니라. 재판장하고 지도자를 모독하면 안 돼요. 그게 이제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뭐 막 이렇게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재판장에 대해서, 그리고 지도자에 대해서 모독을 해도 막 이거 허용하는 어떤 그런 지금 분위기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군. 하나님 나라 법과 국가법과 이렇게 충돌이 될 때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 나라 법을 따르시고 하실 때 새나가는 게 없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법을 따르시면 반드시 축복받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시면 절대로 여러분들 저주스럽게 안 삽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인생 다 완전 망하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한 번도 순종을 안 했어. 그리고 예수님 말씀 순종한 사람은 뭐 이상한 사람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분위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있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한 번도 순종 안 해본 사람들끼리만 다 모여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근데 순종하는 사람끼리 모이잖아요? 폭발이 일어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어린아이가 물고기 두 마리 보통 다섯 개 나눴죠. 예수님께서 주라. 그래야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너에게 안겨주리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어린아이 하나, 요한복음에 하나가 예수님께 다 이거 준단 말이에요. 자기 거, 귀중한 거, 자기 먹을 거 준단 말이에요. 어른들도 다 이게 다 꽁쳐놓고 있는데 애가 다 그거 준단 말이에요. 읽어가지고 주님 나누십시오 하는데, 그거 가지고 주님께서 축사하시니, 축사, give thanks, 감사하시더라, 이렇게 원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었던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어떤 그 아프리카의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실제 어떤 교회 재정 지원 안 받고 그냥 믿음으로 거기 갔습니다. 조직 신학 학위 받으시고 거기 가셨는데, 근데 너무 가난한 지역이에요. 대부분 선교사님들은 재정 지원을 받고서 그거 가지고 뭘 운영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그것만 계속 바라보고 있는 것이라. 선교 보고하는 데만 혈안이 돼가지고, 제 친구 중에 어떤 선교사가 있는데 아주 개판이래요, 개판. 막 뭐 이야기하는데 선교 보고에만 미쳐있대요, 선교 보고에만. 그래서 교회를 막 그 돌아가면서 내가 여기 집회 한번 했다라고 한번 사진 찍고 또 다음번 타자 또 여기서 또 사진 찍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보고를 잘하면 저기 콩고물이 떨어져가지고 그것만 의지하면서 막 그 선교 사역하다가 완전히 그 양심 저버리는 선교사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런 거 의지 안 하고 그냥 믿음으로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작은 것들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공동체 안에서 가난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난의 영이 극복이 되려면 나눠줘야 됩니다. 자기들끼리 나누게 해야지 그 자기들끼리 안에서 가난이 해결이 됩니다. 근데 이것이 안 되면 자꾸 뭐만 바라죠. 누구만 바라보는 식으로 할 때 기득권이 반드시 생겨요, 누군가. 그래서 거기서 온갖 싸움박질 다 일어나요. 돈이 흘러 들어오는데 누가 이게 분명히 돈이 있는 데는 사람이 탁 막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절대로 안 줍니다. 뭔가 붙어야 주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그 안에 누군가 들어가가지고 작은 것이라도 자꾸 나눠주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자꾸 체험하는 식으로 그 죽을 퍼주는데, 죽을 분명히 10명밖에 안 했는데 100명이 온 거예요. 근데 그걸 막 퍼주는데 100명이 다 먹어요. 그리고 해안가에서 고기가 잡혔는데 이 고기를 나눠주려고 하고 무릎을 딱 꿇고 기도를 하는데 고기가 갑자기 해안가에서 툭툭툭툭 막 튀어나와가지고 여기 확 쌓이는 것이라.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서로 나눠줘가지고 사역이 그런 식으로 막 커지는 거예요. 복음만 증거하고 나눠주라 선포하니까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그 안에서 가난이 해결이 되는 것이라. 그 아프리카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중에 하나가 캄보디아라 그래요. 근데 그 가운데 가셔가지고 그런 기적을 체험하시는 것이라. 그 특별히 어떤 그 좌향적인 분들 중에 기간에 목숨 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법 제도에 목숨 거시는 분들. 그래서 법이 바뀌어야 뭐 바뀐다 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특별히 어떤 좌파 분들 중에 뭔가 부자의 돈을 끌어 땡겨 가지고 나눠주려고 하는 흐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벌 돈을 그렇게 원하는 것이라. 재벌이 돈 가지고 있는 거 그냥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 자체가 꼴보기 싫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끌어당겨가지고 뭐 나눠주겠다, 우리끼리 뭐 해보자 하는 식으로 하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아요. 나눠주는 것은 하나님 나라 법이지만 남의 것을 끌어당겨가지고 나눠주는 건 하나님 나라 뜻이 아닌 것입니다. 땀 흘려 일해서 남은 것 가지고 자기 소유를 나눠줘야 돼요. 작은 것이라도 자기 소유를 나눠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조에 목숨 거시는 분들 중에 일을 안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물론 잘못된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일을 안 하면 그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특별히 가장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가장 근원적인 일이 농사일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농업을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이거 포기하면 그때부터 나라 망합니다. 나라 망합니다. 자동차 많이 팔게 하려고 농업을 내어주잖아요. 그러면 속국 되는 거예요. 스스로 일하려고 안 하고 관광사업으로만 먹여 살려고 하잖아요. 그럼 속국됩니다. 제주도가 속국 지금 어떤 분이 됐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중국 사람들이 땅을 다 사버렸대요. 관광 수익으로만 다 먹고 살려고 하니까 땅이 팔려버리는 것이라.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그 구멍이 뚫린 어떤 여러분들 그 가난이 자꾸 찾아오게 되는 흐름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메꾸시려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시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먼저 일하시고, 땀 흘려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교회 안에서 하신 주님 말씀인 것입니다.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노숙자들 올 때 일하라 얘기해야 돼요. 일 안 하면 먹을 것도 안 준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아시는 노숙자 사역하시는 어떤 목사님, 그 서울역에서 노숙자 사역하시는데 가장 인생에 후회된 게 노숙자 센터 건립한 거. 서울시에서 20억 빼가지고 노숙자 센터 건립했는데 그때부터 노숙자들이 개판 나는 거예요. 일을 하나도 안 하고 계속 그 먹을 게 계속 나오니까 완전히 막 애들이 술만 먹고 타락의 나락으로 계속 빠져들어가는 지금. 그것 때문에 아주 진절머리가 나셔가지고, 그리고 그 노숙자 센터가 세워진 다음에 노숙자 센터 안에 정기적인 지원이 계속 나오니까 거기서 목사님들이 자기들이 그 실권을 잡으려고 막 싸움박질 하는데 막 그 실 주먹으로 막 치고 난리가 났대요. 몇대 맞으시고 나오셨다라고 맞으시고. 예. 그런 식으로 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그 좌파 운동가들 중에 도둑놈들 심보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폭들과 같은 사람들. 폭력을 가지고, 공권력 가지고 부자들 거를 뺏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눠준다고 하는데 그게 조폭이 하는 짓입니다. 조폭이 어떻게 하느냐. 포르쉐, 부자, 차, 어느 어두침침한 지역에 지나간다 그러면 탁 막아서가지고 두드려 잡습니다. 그 사람. 그래가지고 포르쉐 자기들끼리 이렇게 소유한다라고 하면서 막 공유하면서 막 탑니다. 그리고 그 안에 딱 어떤 체계들이 딱 있죠. 예, 조폭 형님이 있습니다. 형님이 딱 나눠주는 실권을 가진 사람인 것이고 조폭들끼리로 나눠줘요. 실제 나눠주면서 자기 이룰 거 다 이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 가운데 모든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일을 안 하는 데서부터 다 생겨납니다. 예, 예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쫓아내셨을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은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면 모든 문제가 다 생깁니다. 예. 작은 일이라도 뭔가 붙잡으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일이라도 그거 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처음엔 작은 것부터 하셔야 됩니다. 큰 것부터 원하시다가 중간 단계를 놓쳐버리시면 나중에 멘붕 상태가 반드시 옵니다. 처음부터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중간 단계까지 딱 이게 안정되게 해야 나중에 큰 것도 딱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때 잘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벗어나게 되면 결국에는 나중에 풍파가 오고 바람이 불고 할 때 반석 위에 세우지 않기 때문에 다 넘어집니다. 다 넘어져. 학계 선지자가 일어나서 너희들 성전 다시 세워라 이야기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민족 지도자들을 세웁니다. 예언적으로 하나님의 환상을 이제 보여주는 것을 선포를 하는데 이 스가랴서도 우리 같이 한번 보실래요? 스가랴서 3장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2절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게 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탄이 이렇게 있습니다. 사탄이. 예. 그 여호와의 천사가 또 있습니다. 천사. 이렇게 있는데 사탄이 대적합니다. 예. 여호수아를 이제 대적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가 좀 연약한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이냐?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지금 포로에서 귀환해가지고 굉장히 어떤 힘든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 사탄이 여호수아를 대적하는데 그 스가랴가 뭐라 그러냐. 3장 4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그슬린 나무라고 표현된 여호수아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내 죄악을 제거하시고 아름다운 옷으로 그슬린 상태 가운데서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신다. 그리고 5절,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그래서 사탄의 계획이 회파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그래서 3장 7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3장 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회복을 시키실 것이다. 무엇을 통해서 회복시키시냐? 여호수아가 순종할 때. 그리고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또 스룹바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스가랴 4장 우리 같이 보실래요? 스가랴 4장 3절 시작.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니. 예, 등잔대가 이렇게 있죠. 등잔대 하나 둘 셋. 여기 옆에 이제 감람나무가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감람나무.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물어봅니다. 4절 같이 보실래요? 4절 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는데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천사가 이야기하는데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까 이야기하는데 뭐라 그러냐. 6절 같이 보실래요? 6절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힘은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그럼 등잔대는 기름을 상징하죠. 기름. 여기 기름을 넣어야 불이 붙습니다. 이렇게 끝에 한 군데 기름을 넣으면 쫙 기름이 퍼지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기름은 뭘 상징하느냐? 영을 상징합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나의 영. 요 환상을 딱 보여주는 게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랑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 요것에 대해서 스가랴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페르시아 왕이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말을 해서 너가 위축될 그런 상황이 아니다. 너는 뭐 가지고 일해야 되느냐? 나의 영으로 일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중에 예언적으로 다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두 감람나무, 두 증인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이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상황, 스룹바벨 7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7절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그리고 9절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 즉 그의 손이 또한 그의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성전 지으란 말이에요. 다시 성전 짓는 걸 스룹바벨이 시작했으니 끝까지 하란 말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해서 하란 말이에요. 나라법이 아무리 뭐라고 한들 국왕이 뭐라고 한들 하란 말이에요. 예배가 만약에 북한에서 금지된다 그래도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예. 동성애 죄라고 이야기하면 잡아간다 그래도 외쳐야 됩니다. 외치면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상황이 다 그렇게 흘러갑니다. 차별금지법이 아무리 통과가 돼도 이슬람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럼 테러가 일어난다. 뭐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머리털 건드릴 수 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한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그러니까 때가 되면 뭐 순교의 자리까지 나갈 수도 있겠고 할 때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 말씀 그대로 외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학계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이 이제 한번 보실래요? 에스라서 우리 같이 보실게요. 에스라서 역대하 다음에 예. 에스라가 있습니다. 5장 에스라 5장 1절부터 2절 에스라 5장 1절부터 2절 에스라 5장 1절부터 2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던 이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예, 그들을 돕더라 하는데 이게 지금 왕이 성전 짓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냥 밀고 나가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자의 말대로 할 때 길이 열렸습니다. 에스라서 5장 3절 같이 보실래요? 시작.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이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그들의 동관들 이 사람들은 중립적인 입장인 사람들이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왜 너희들 그렇게 하느냐 성전을 왜 그렇게 짓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제 4절 같이 4절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레였으나 우리나라 성경에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레였으나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됐는데 흠정력이라는 성경 번역본이 있어요. 이 흠정력 번역본 이 건물을 짓는 자들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되물어 보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는 근거가 분명히 이제 왕을 통해서 있게 되어질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되묻는 식으로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들이 이제 요것에 대해서 왕한테 전달을 합니다. 이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을 중립적으로 왕한테 이제 전달을 하는데 그 편지가 에스라서 5장 하반부예요. 그래서 5장 6절 같이 보실래요? 6절 시작.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에 초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제 그 성전 건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역사를 쫙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해주는 편지를 다리오 왕한테 이제 쓰고 다리오 왕이 그 편지를 이 보고를 받고서 다시 역사를 조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역사를 조사해 보니까 고레스가 실제 성전을 지으라고 허용을 해줬었던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성전을 지으라고 재명령을 합니다. 6장 6절 7절 같이 보실래요? 에스라 6장 6절 7절 시작. 이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간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것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예, 다시 이제 재건축을 법적으로도 이제 허용해 주는 것입니다. 왕의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왕의 마음을 누가 바꾸세요?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당신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북한에 다시 예배가 회복되어질 걸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목숨 걸고 분명히 김정은이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도 예배 드리고 있죠. 믿음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인대요. 북한에 지하교회 분들이 모여서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식량도 나누고 그리고 다음 예배 처소 기약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답니다. 정해져 있진 않지만 불현듯 이렇게 예배 드리는 식으로 하고 새벽 3시에 산 위에 올라가지고 막 핸드폰으로 전화하면서 상담도 받고 이러면서 신앙생활 이게 뭐냐면 북한에선 불법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합법입니다. 예. 이거를 계속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어떤 예배의 역사를
법적으로도 이제 허락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들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학계 스가랴가 있어야 됩니다. 학계 스가랴. 양심을 저버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뭔가 양심에 꺼리끼는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길선주 장로님께서 평양 대부흥운동의 주역이 되셨죠. 근데 길선주 장로님이 평양 대부흥 결정적으로 일으키실 때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양심에 꺼리끼는 것에 대한 회개였었던 것이었거든요. 친구한테 돈을 받았는데 그걸 이제 자기 마음대로 쓴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한국교회에 지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게 뭐냐면 만모네 형을 깨뜨리는 거예요. 만모네 형. 돈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돈만 되면 베레벨 행동을 다 해도 된다라고 하는, 돈만 있으면 베레벨 라인을 다 타면서 베레벨 어떤 불법적인 구조를 만들어도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의식들이 있으시면 부흥의 주역이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길선주 목사님의 그 회개는 굉장히 예언적입니다. 오늘날에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몬의 영을 깨뜨리는 돈에 관련돼서 내가 행했던 다른 사람들 등쳐먹는 짓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입술로 고백하면서 정직하게 조금 벌더라도 정말 몇 평 안 되는 집에 산다라고 할지라도 양심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때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음받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예, 온전한 어떤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학계 스가랴 선지자의 외침,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그대로 여러분들 반응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오늘 잠깐 이제 생각이 드는 게 무엇이었냐면, 산상수훈 말씀 있잖아요. 5장부터 오늘 7장까지 한번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쫙 한번 읽어보시고 지금 뭔가 내가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 한번 점검해 보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북한 그 가정교회 모임 갔는데 북한에서는 어떤 분이 제일 귀하냐면 성격 암송하는 분이 제일 귀해요. 걸어다니는 성격. 그래서 막 따다다다다 막 다 외우는데 제가 그걸 막 시범을 보이시는데 우와 룻기서를 1장부터 4장까지 촥촥촥 성경 막 다 외우시더라고. 그런 게 지금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근데 계속 읽으면 그렇게 된답니다, 실제. 그래서 오늘 한번 산상수훈 말씀 5장부터 7장까지 한번 읽어보시고 마음에 새기시는 여러분 되시고 그거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 기도하는 시간 갖고 오늘 예배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5장부터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제 속도에, 제가 좀 여러분들 속도 안 맞을 수 있어도 한 명이 이제 기준이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를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빨리 읽거든요. 좀 빨리 읽는 식으로라도 좀 읽을 때 한번 같이 입으로 소리 내셔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쭉 7장까지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법이 하나님 나라 법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능히 합니다. 나의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나의 신이면 됩니다. 성령님의 능력이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 받을 것이며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행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까지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모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쌈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한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에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으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라.
나오나 속에는 노력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를 반석 위에 놓은 깔닥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우리가 의지하여 이 법을 하나님 나라 법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따르기로 아버지 하나님 결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버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행하지 못하는 압박감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행하리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음을 고백하나이다. 예수님의 보혈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능력 앞에서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결국은 의의 병기로 드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산상수훈 말씀 앞에 걸린 모든 나의 삶들 다 주님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오늘 이 시간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길선주 장로님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자유롭게 기도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